좀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정수기도 너무 믿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얼음 정수기에서 콧물 같은 이물질이 잇따라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에 사는 김모 씨가 사용하고 있는 얼음 정수기입니다. 얼음 저장고를 빼내자 내부 벽을 따라 이끼 같은 이물질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냉수 탱크에서 나온 이물질은 콧물처럼 점성이 있는 시커먼 덩어리 형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좀더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려고 정수기를 사용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우리는 안 그랬겠지 하고 외웠는데 이래 되니까 완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 애가 이제 애를 먹었다 하니까 애가 이제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매달 렌탈 요금까지 내가며 관리를 받아왔는데 34개월 동안 얼음 저장고 쪽은 밀폐된 상태로 방치됐던 겁니다. 최근 콧물 정수기 논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씨가 정수기 서비스 센터에 요청해 처음 열어본 겁니다. 하지만 업체 측의 대응은 무성의했습니다. 이거를 먹어서 몸에 이상이 있겠나 그런 식으로 지금 무책임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렌탈료만 이때까지 했던 거를 제품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렌탈 정수기 관리상의 실수로 판단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교육을 해가지고 여러 개 진행을 하는데 현장에서 문제라든가 현장에서 그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함 내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서비스상의 어떤 문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지난 7월에도 얼음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나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고, 최근 비슷한 형태의 이물질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